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는 10월 11일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원수 리병철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군부의 지휘 성원들인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 육군대장 김석일 동지, 육군대장 김종관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당의 영광 넘친 75년 역사가 장엄히 굽이친 경축의 광장은 강대한 우리 조국의 유일무이한 대표자이시고 상징이신 김성은 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끌어본 수가 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천만년 미래를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최강의 군사력을 마련해 주신 강철의 영장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거쳐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자를 가장 상대하고 특색있게 장식한 열병식을 통하여 당의 영도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 당군, 최정예 당군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우진막강한 위력을 근근없이 보여준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선조해주시며 감례를 보내시었습니다. 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끌끌하고 믿어온 우리 혁명무력의 장병들이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중요하며 국가 방위의 주체로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새로운 문명의 개척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끝없이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동찬 만세 환호와 김성은 결성의 함성이 터져올라 광장을 진감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전체의 참가자들은 주체의 붉은 향기가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의 뜻하게 운명의 탯줄을 잇고 당의 위협을 절대로 굳건히 담보하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유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